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그 그린그린한 분위기로 오늘도 네.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컨택트로의 완전한 이행, 그 분위기, 특히 중국을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숙 선임연구원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3프로TV와도 벌써 한 세 번째신가요, 지금? 한 세네 번째 하고 있는 거. 그거 왜 기억 잘 못하시죠? 세 번인지 네 번인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세 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이 네 번째? 네? 오늘이 네 번째. 아, 오늘이 네 번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오셨고. 그러니까 헷갈리시지. 그동안 세 번 왔고 오늘이 네 번째 오는데 몇 번째 나오시죠? 혹은 몇 번 나오시죠? 정확히 질문해 주셔야죠. 아, 질문이 잘못됐군요. 그럼요. 네. 어정쩡했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언택에서 컨택트로의 분위기 전환. 요 얘기를 좀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뭐 그거는 이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최근 상황이고. 네, 말씀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최근에 네.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맞아요. 상황이고요. 맞아요. 지금 컨택 다를 네. 다 지금 그거 고를 여지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글로벌리하게 지금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EM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볼 때 이머징 마켓 네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성장주에 저희가 좀 빗대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 넘어가는 환경 가운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오중전해라고 해서 중장기 전략을 지난해 수립을 했고 그리고 올해 3월 양회 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전략, 그다음에 올해의 중국 경제 상황, 그리고 최근에 이런 컨택트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환경까지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왜 부진한가? 네, 먼저 네, 중국 왜 이렇게 부진한지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료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료를 먼저 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DM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M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제 신흥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올해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선진국의 수익률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홍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본토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뭐 HSI나 HSCAI 같은 이런 시클리컬 중심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오히려 본토보다 나았다 이렇게 HSI 홍콩 항셍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셍 지수. 네, 항셍 지수. 네. 그거랑 그다음 게 아까 HSCAI 같은 경우는 네. 홍콩 H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 H주? 네네네. 여기는 MSCI 국가별로 저희가 수익률을 표시를 해드렸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테마로 조금은 선정을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네. 드리고 있고 네. 사실 중국의 개별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로의 이제 투자 전략이보다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개별 좀, 종목 힘들다. 네, 개별 종목 많이 힘들고요. 이제 아무래도 바스켓으로 담아 가시는 것들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 제가 나올 때마다 좀 강조 드리고 있는 이유는 부분입니다. 뭡니까? 개별 종목이 재밌는데요. 네, 재미는 있으신데 네.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네. 해외 주식 보실 때 저희가 단기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수수료 부담도 있고 그리고 세금 부담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저희가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여러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테마틱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안 해도 그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렇게 여러 종목에 분산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하실 것을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ETF 중국 거로 지금 안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안 되셨다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과거에 좀 안 좋았는데 앞으로는 좋을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과거에도 괜찮았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란 말씀? 저희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사실은 2월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2월까지? 네, 2월 초까지 좋았었고 저도요. 지금 한 두 달 정도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점에 들어가셨다면 부진한 게 맞으신데 조금 조기, 지난해 하반기에만 들어가셨어도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 지난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유망한 테마들을 좀 선정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3% 나올 때마다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PPT를 보시게 되면 5개 테마,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중장기 전략으로 쌍순환 전략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5개 테마로 친환경하고 그다음에 신인프라 쪽하고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워낙에 수출 경기가 좋기 때문에 해운 쪽하고 글로벌 공급망 관련돼서 저희가 좀 테마로 꼽아드렸고요. 네. 실제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28개 종목을 좀 담아봤더니 수익률이 실제로 대표 지수들보다는 좀 더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이제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수익률이군요. 네. 11월부터 해서 네. 현재까지 수익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뭐 그린 에너지, 뉴 인프라 이런 게 한 1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네. 나머지가 한 2에서 한 5%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지수보다는 아웃퍼폼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뭐 미국 중국 싸우고 뭐 지금 아까 장유성 매니저님도 계셨습니다만 분위기 영 안 좋고 이러면 펀드고 뭐 개별 종목이고 죄다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네.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자산에서는 네. 그렇게 추천 쪽은 아니시군요. 선진국을 더 추천드리고요. 현재는? 네. 현재는 미국 주식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은 이제 국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서 네네네.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 가실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갈 때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 상황에 아니면 좀 더 빠지는 거 보고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건 아닐까요? 저희가 이제 저점을 딱 맞춰서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기 힘드니까 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국이 전국 양회에서 5중전에 와 그리고 전국 양회에서 이제 향후 5년의 경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계획 방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안정적이긴 합니까 확실히?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래도 네. 정부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산업들의 성장성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건 분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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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쪽을 좀 추천을 네. 드릴 수 있는지를 먼저 저희가 중장기 전략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표를 보시게 되면 14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중국의 향후 5년의 경제 계획을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목표하는 지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헷갈리실 텐데 박스 표시된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13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전에 있던 5년의 경제 계획 때는 목표를 제시를 안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제시한 목표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박스 표시를 해드린 부분들인데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이 기술 자립족하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개선과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왜 갑자기 중국이 기술 자립 그리고 쌍순환 전략에서 수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면 2035년도까지 1인당 GDP 2만 불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만 불 달성을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광동성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심천도 있고 광저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첨단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이런 지역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기술 자립과 수출이 굉장히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광동. 자, 그리고 또 뭘 좀 보면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좀 될까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술 자립을 굉장히 강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면 대략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앞서서 이제 이거는 뭐 14차 5개년 계획은요. 네. 2021년서부터 2025년도까지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1인당 GDP 2만 불을 달성하겠다라고 한 목표는 2035년도까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 그때까지는 이와 관련돼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대부분 해외 쪽은 네. 뭐 5년, 10년 많이 투자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쉽지 않습니다. 5년, 10년이 보통이에요. 좀 길게 네. 가면. 길게 이제 보시는 게 아무래도 그래요? 좋지 않을까 생각을 5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년, 10년 못 기다리겠어요. 네. 올해의 경기와 그 다음에 투자 전략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수출 경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지원 없이도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게 되면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세를 취하고 있고 최근에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에 저희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난리입니다 지금. 네, 오늘도 많이 심한데 네, 중국이 그만큼 굉장히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좋게라기보다는 네,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이 지금 풀 가동이구나. 네, 맞습니다. 원래 양해 때는 공기가 굉장히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양해 기간에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안 좋았었는데 저희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 산업 생산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더라도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도 사실은 아직까지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1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이제 2, 3선 도시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굳이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5년의 중장기 전략을 저런 쪽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의 정책이 추가적으로 더 드라이브 걸릴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지원을 안 하더라도 경기가 알아서 좀 돌아가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다는 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약화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어떤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재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을 보게 되면 재정 지출은 좀 둔화되는 반면에 재정 수입 증가 폭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향도 있겠지만 예산을 보게 되면 크게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세수를 더 걷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좀 크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는 다소 좀 부진한 흐름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기는 양호한 흐름을 기록하지만 중국 정부는 정책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네. 네. 경기가 양호하기 좋으니까. 때문에 네. 양호하니까. 네, 정책 지원을 굳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들 특히나 저희 신용거래 규모를 보게 되면 최근에 더 오르지 못하고 이 센티멘트가 좀 약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중국 증시를 보면 사실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보면 그렇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지원도 없고 자신 있으니까 네네. 정부가 그래서 신용도 많이 늘어나 있고 네 그래서 경기와 이제 주식 시장의 온도 차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경기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주식 시장은 안 좋은 네네 그동안 경기는 안 좋은데 주식 시장은 계속 좋아왔으니까요. 그거는 네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주가의 선반영이 이미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중국 주식은 그 투자를 할 때 항상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중국이 앞으로 발전할 나라라는 생각은 하니까 중국 주식을 투자할 테니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으나. 지금 이 주가가 괜찮은 수준인가 아닌가는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뭐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많이 보시는데 저희가 최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을 정부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전기차 분야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친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자본을 투입을 해서 경제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끌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유망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이 이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5-6%대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5년 동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접근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위안화와 달러는 대체로는 일치시키려고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하는데 미국의 성장률보다는 중국의 성장률이 높으니까 네. 당연히 중국 주식이 좋을 것 같긴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사면 안 되잖아요. 모든 투자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싼지 비싼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네, 뭐 저희가 뭘로 계산을 네, 하면 좋으냐 하는 국가별로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방금 이제 성장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을 이제 6% 이상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이 기대하는 반은
8%에서 9% 정도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현재 한 7% 정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치가 이를 하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게 이제 부여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 다시 말해서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투자를 하실 때 이게 성장주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체크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 주가를 좀 그려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었을 시점, 다시 말해서 오중전회가 있었을 시점마다 성장주의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국은 성장주가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회가 끝난 이후에는 대부분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된 이후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성장주의 어떤 주가 상승의 속도 조절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난 2010년과 15년도 그다음에 올해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프로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해서 여기 있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기는 지금은 다소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다른 주식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가치주 쪽.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성장주에 집중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 분산을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많이 올라가면서 특히 언택트주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소비 채널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이제는 경기 정상화, 소비의 어떤 활동 정상화가 일어나면서 언택트주보다는 이제 컨택트 쪽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네. 중국이 뭐 제가 1월에 이제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춘절 이전이었었는데 그때 워낙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지역 간 이동을 좀 금지시켰던 그런 네.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말서부터 이제 중국의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면서 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 20명 내외 정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여러 가지 이동이나 소비 채널도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다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채널별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매출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군요. 네, 물론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X 네. 절대 X가 아니라 이제 그 성장률 네. YTD 네. YTD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 네. 기준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2021년은 1월과 2월 누적 기준이고요. 이만큼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춘절에 이동 제한을 하면서 여객 운송량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감소했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일어났고요. 뭐 앞서서 이제 장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이 지금 뭐 4월달에 청명절이 있고요. 그리고 5월에 이제 노동절이 있어서 곧 소비 시즌들이 도래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예약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컨택트 활동이 더 활성화가 되면 네. 관련된 소비 활동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럼 어떤 뭐 방금 말씀하신 여행 아니 소비 네. 회사? 저희가 뭐 소비 품목별로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 대비해서 과거에는 계속해서 소비 증가가 일어났는데 네. 최근에는 소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그런
부문별로 이제 네. 좀 소비 증가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네. 뭐 음식료라든지 혹은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억눌린 소비가 이렇게 이동 제한이 좀 풀리면서 좀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음식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가가 좀 최근에 아니, 반등하고 오늘 있는. 오늘 어제 올랐냐가 아니라 네. 요즘 중국의 음식료 회사들이 1년 이익에 몇 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하는 밸류에이션의 문제예요. 네, 그 밸류에이션 자체는 이제 예. 백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은 예.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최근까지 2월 초까지는 좀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주식을 살 때는 네. 주가가 오르고 있냐 내리고 있냐 이걸 보고 사면 안 되고 그 회사의 실적과 이 업종에서 받는 PER 뭐 이런 거 대비 이게 저평가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개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백주 같은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다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최근에 백주 가격 인상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컨택트 소비로 들어가게 되면 소비주들의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는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은 우리나라 인터넷 주식도 그렇고 뭐 그런 주식이 많긴 한데 지금이 낮은 가격이냐 비싼 가격이냐를 판단할 기준은 지금부터 실적이 좋아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주가는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그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지금 주가는 얼마나 빨리 올랐든 어느 수준에 와 있든 관계없이 오르고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최근에 예.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음식료 중심으로 해서도 조정이 많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내렸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예. 내리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소비주들 특히나 이제 뭐 그런 음식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개별 종목들을 하나하나 체크는 당연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체크할 때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텐데 네. 체크할 때 기준이 지금 이 네, 시가총액과 이익과 시가총액이 네. 뭔가 이게 이 정도 이익인데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가능성이 있어. 뭐 그런 막연한 우리 국가별로 PER은 다 다르지만 멀티플은 다르지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너무 저평가된 주식은 수익률이 좋지 못하고요. 그 전체 지수 정도 수준에서 조금은 높거나 혹은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받더라도 이익 성장이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은 더 좋은 걸로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런 시장이면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시장 자체를 저희가 좀 원래, 성장주로 네,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긴 저평가주 아무리 뭐 찾아서 들고 있어도 중국인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건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금리 상승에 따른 저희가 뭐 은행주나 금융주들 많이 글로벌리하게 추천을 해주시는데 사실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주를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도 예.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낮아도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떡하죠? 이게 투정 부리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낮고 그러니까 낮다는 건 상당히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데 이거 말고는 그런데 이거는 안 오르고 너무 비싼데 싶은 건 오르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비싼 거 잡았다가 떨어지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반토막이 나도 할 말 없는 밸류에이션에서 잡았으면 할 말 없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 바이 앤 프레이 해야 되는 시장이라면 참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중국 시장 이걸? 초반에도 이제 자금은 무시하겠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앞으로도 5년 동안 5%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굳이 저평가주를 골라서 가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정부의 정책에 좀 맞는 그런 기업들 네, 네, 높은 그런 성장성에 좀 편승을 해보자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굳이 이제 저희가 성장주를 완전히 비우고 가긴 좀 어렵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네. 이런 중장기 정책에 맞는 기업들은 어쨌든 좀 계속해서 낮은 주가에 좀 편입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투자 전략으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해야지 돈을 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들죠. 그래서 항상 이게 성장주 볼 때마다 오르는 건 저거니까 타긴 타야 되는데 그럼 뭘 보고 타야 되는가 싶기는 그러니까 하고 성장주 이렇게 저 한 절반 정도를 성장주에 이렇게 길게 하나 묻어놓고 지금 이제 소비주 같은 거로 이제 반짝반짝 들어가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30%씩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산 투자가 맞으시고요. 그렇죠. 네. 뭐 성장주에만 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방금 정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분산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할 때 지금부터 씨를 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피어 그룹의 밸류가 이러므로 이 주식은 이래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나오면 그냥 그건 탈 테면 타세요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는 쉽지 않습니다. 아, 벌기는 벌어야 되는데 참 시절이 이러니 이렇게 상황이 그러나 중국은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을 갖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소비주 어떻게 이렇게 가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ETF라든지 뭐 이렇게 좀 길게 성장하는 산업 이쪽으로 좀 가면 어떨까요? 그죠? 네. 괜찮겠죠? 네. 네. 의원님 그걸 안 봐도 되겠어요? 중국 정부에 네, 안 봐도 됩니다. 네. 다 보셨습니다. 정부 리스크는 네. 괜찮아요? 중국 정부 리스크 없지요. 중국 많이 받으실 네. 것 같으니까. 아, 중국 그러니까 정책적인 리스크가 빠르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주의는 필요하고요. 중국 지금 뭐 내년이 되면 이건 좀 더 긴 얘기긴 한데 당대표 대회라고 해서 인사교체 시즌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인사가 완전히 어떤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당대표? 네, 당대표 대회라고 해서 예. 네,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또 연임이 되겠지만 네. 그 이외에 뭐 상무위원이라든지 정치국이라든지 그런 인사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유 많이 미치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야,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우리나라 시장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아, 우리도 대선 테마주도 나오고 뭐 그래요. 투자가 지연되면서 네, 영향이 우리랑은 차원이 조금 다르니까 부진한, 그렇겠다. 네. 투자가 지연되는 면이 있겠네요.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죠. 네네네. 네. 아 그렇지. 우리도 선거 앞두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지금 또 그게 언제예요?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네. 네, 내년 하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장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네. 계시니까. 자, 아유 우리 또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 프로님이 이렇게 좀 힘들어요. 뭐는 들을까? 뭐 좀 하나 배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나마 제가 이렇게 옆에서 네, 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우리 연구원님 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다섯 번째 출연 꼭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 배분 팀의 한정수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